네, 지금 보시는 곳은요, 인천의 핵심 상권인 9월 로데오 거리 바로 옆 롯데백화점이 있던 부지입니다. 주상복합 건설 계획이 잡힌 땅인데요, 3년이 넘게 방치돼 있습니다. 경찰이 반대해서 그렇습니다. 신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 쇼핑센터 건물이 텅빈채서 있고 오가는 차량과 사람도 없습니다. 이 건물을 허물고 136m짜리 42층 주상복합 건물을 짓겠다는 계획이지만 개발이 중단됐습니다. 인천경찰청의 반대 때문입니다. 제 오른편에는 인천경찰청이, 왼편에는 주상복합 건물이 예정된 옛 백화점 부지가 있는데요.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붙어 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반경 200m 내에 72m가 넘는 건물이 있으면 헬기 이착륙에 어려움이 생기고 교통정체가 유발돼 긴급 출동에 시간이 걸린다는 주장입니다. 헬기장 이용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 볼때 저희가 건물 신축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사업자 측은 주상복합 건물 옥상을 대체 헬기장으로 사용할 것 등을 제안했는데도 경찰청에서 계속 반대한다고 토로합니다. 인천경찰청이 요구하는 높이는 저희 높이의 절반이에요, 절반. 42층인데 21층 정도 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사업을 못하죠. 양측의 갈등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상인과 시민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에서는 지금 제일 유일하게 큰 상권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근데 저거를 이제 그만, 개발을 이제 그만두고 그렇게 냅둔다고 하면은 낭비죠. 저희가 이제 가운데 끼어가지고 저희만 이제 또 피해를 보게 되는 게 있죠. 백화점이 폐점한 이후로부터 그 유동인구가 많이 줄었어요. 매출이 한 50에서 70% 정도 빠진 상태입니다. 인근 상인 400여 명은 개발을 추진해달라는 내용의 서명을 작성해 인천시에 제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